안녕하세요. 전통 풍수지리 길잡이 수아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 기초학 제11화 용맥의 각종 변화를 지향하는 단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풍수지리 기초학 제9화에서 용과 맥을 설명드릴 때 산줄기를 용맥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만드는 영상에서는 산줄기를 용맥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맥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변화를 풍수지리에서 간략하게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도와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맥의 등성이를 타고 가다 보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뻗은 가느다란 용맥을 지탱해서 번줄기 큰 용맥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번줄기 용맥 좌측이나 우측으로 뻗은 가느다란 용맥을 요도라고 합니다. 이런 요도의 역할은 번줄기 용맥을 좌측이나 우측에서 밀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맥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관계없이 짧고 가느다랗게 뻗은 용맥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맥의 등성이를 타고 가다 보면 용맥이 솟구쳐 올라 산봉우리를 세웠다가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앉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상에서 용맥이 솟구쳐 세운 산봉우리를 기라하고 산봉우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부분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복 활동의 역할은 번줄기 용맥을 멀리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장과 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맥의 등성이를 타고 가다 보면 솟구쳐 세운 산봉우리에서 용맥이 좌우측으로 갈라지고 좌우측으로 갈라진 용맥 사이를 뚫고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용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산봉우리에서 좌우측으로 갈라진 용맥을 개장이라 하고 좌우측으로 갈라진 용맥의 가운데를 뚫고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용맥을 천심맥 또는 중출맥이라고 합니다. 좌우로 개장한 용맥의 역할은 산봉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천심한 용맥을 좌우측에서 감싸서 내포하고 있는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심맥의 역할은 태조산의 정신을 이어받은 적재로서 혈이 맺힌 것까지 무사히 생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과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부분은 대체로 가늘고 얇고 좁은데요. 이를 과엽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주로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 즉 과엽으로 타고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비가 내릴 때는 양쪽에 높게 일어선 산봉우리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씻기고 갈라지고 파여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곳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산봉우리와 뒤편에 있는 산봉우리에서 서로 양팔을 벌려 포옹하는 듯한 능선을 뻗어 보호를 해주는데요. 이런 형상이 뒤편에 있는 산봉우리나 앞에 있는 산봉우리에서 보면 8팔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를 겁팔내팔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겁팔내팔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산봉우리에서 생기를 보내고 앞에 있는 산봉우리에서 생기를 받는다 하여 이를 영성사라고도 합니다. 과엽의 역할은 뒤편에 있는 산봉우리 기운 중에서 험악한 살기를 걸러서 순수한 생기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박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조산에서 출발한 용맥이 요도를 뻗으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기복, 개장천심, 과엽을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반복하면서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살기가 등등하던 태조산의 기운을 정제하여 거칠고 험한 돌산이 점차 흙만 있는 산으로 순화되고 태조산이 내포하고 있던 살기도 점차 순수한 생기로 탈바꿈하는 것을 박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혈이 맺힌 땅과 연계되어 있는 산줄기 맨 마지막에 주산현무를 세우는데요. 이 주산현무와 혈이 맺힌 곳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장이나 기복, 과엽, 요들을 뻗은 후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뱀이 내려오듯이 혹은 뱀이 물을 헤엄쳐 건너가듯이 좌우로 약간씩 구불거리면서 뻗어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용맥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풍수지리 용어와 오늘 말씀드린 요도, 기복, 개장천심, 과엽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숙지를 해두시면 나중에 풍수지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 풍수지 길잡이 수아미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